몸은 괜찮아졌어. 나 학교 가기 싫어서 입원한 거야. 친구들한텐 벌레 때문에 놀란 거라고 하고 학교 가. 너 그렇게 학교가 좋으면 나랑 같이 다니자. 아니 지난번처럼 사람들한테 모습 보이고 다니면 되잖아. 그거 올해는 못해. 특히 낮에는. 그럼 지금 나랑 같이 나갈래? 맛있는 거 사줄게. 오라버니. 오라버니. 오래비 옆에 있다. 저 할아버지가 이 병원 창립자래. 김윤아 아버지랑 아는 사이라 인사도 했다? 아 근데 신기한 게 저 할아버지 이름이 너랑 똑같아. 지연중이다. 오라버니. 왜? 다리 아파? 와줄까? 현미는 오래비가 얼만큼 좋으냐? 엄마. 애기, 그거밖에 안 돼? 엄마. 그만큼이나? 현미 이빨 빠진 만큼? 지연중. 지연중. 응? 아,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부른 거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지연 중 뭐야? 걔는 맨날 말도 없이 사라져. 좀. 학생 뭐 하나? 오라버니. 어 그래 현미야. 음악을 듣고 있었니? 어디 보자. 할아버지가 이 병원 만드신 지연중 할아버지시죠? 어, 요전에 입원했던 김이사장 딸이로구나. 근데 할아버지가 오라버니시라고요? 그래, 그게 왜? 지연미 오라버니 지연중은 오래전에 죽었는데. 응? 오라버니, 오라버니. 어, 그래, 그래. 저게 지연중이 살아있나? 설마 살아있으면서 현미를 내게 맡기고 날 이대로 살게 한 건가? 지연중이 어디 있나? 윤아야. 현중아, 너를 꼭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 나를? 지연중. 현중이가 보자마자 바로 도망갔어요. 안 보고 싶나 보다. 다 저 할아버지 위해서 데려온 거 아니에요. 현중이 뺏긴 인생 조금이라도 찾아줄 수 있는 건 저 사람 살아있는 동안만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뭐든 현중이가 선택해야 돼.
신한중 폭격의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동생만 겨우 현중이가 살렸다고 하더구만. 천천히 먹어. 맛있어? 영미야, 부산 큰아버지 댁에 가면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안 아프게 치료도 받고 할 수 있어. 동생이 많이 다쳐서 마음이 급한 현중이가 피난무리에 끼어가지 않고 위험한 산길을 타고 다녔다나 봐요. 움직이지 마. 지현중 회수가 거기서 탈영병을 만났는데 그게 친구였다. 천천히 먹어. 내 동생이 많이 아파. 혹시 지름길 알아? 우린 부산의 큰아버지 댁에 갈 거야. 같이 가자, 태석아. 교복 벗어. 벗으라고 빨리! 이거 입고 있으면 어느 쪽에 걸려도 죽어. 그러니까 빨리 벗어. 태석아. 이건 안 돼. 여기 현미 약도 있고 이거 없으면 현미 죽어. 저기 전에 놔, 빨리, 어?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알지? 어? 할아버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 동생 태우. 내 동생. 친구가 현미를 데리고 현중이 큰 데까지 갔다오. 현미를 알아본 큰집 마름 덕에 현미를 업고 온 이는 당연히 현중이라고 받아들여졌지. 그때부터 그 친구는 지현중으로 살았소. 장만원 씨는 현미가 원수에게 박은 총알이라고 했습니다. 현중이 매일 웃으며 동생 얘기만 했었는데 그 동생 돌보는 친구를 보며 미워하는 마음도 컸겠죠.
지현중, 왜 여기 쭈그러져 있어? 아휴, 이파리도 꽃잎도 다 속 시원하게 떨어져서 아주 추레레한데 비 맞은 멍멍이 같은 녀석까지 쭈그러져 있으니까 아주 꼴사납고 보기 좋네. 난 진짜 억울해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 걔가 다 하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는데 절대 용서 못해요. 네 가슴팍에 빵꾸낸 놈을 어떻게 용서하니? 그냥 가서 들어봐. 설마 너 죽이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자랑질하러 왔겠어? 자기도 힘들었다고, 불행했다고 변명하러 왔겠지. 근데 그거 들어주는 게 썩 나쁘지 않아. 마음도 좀 풀리고. 사장님도 그러셨어요? 어. 그래서 돌아서 가는 마지막 모습을 봐줄 수 있었어. 사장님, 반딧불이 일 기억 못하신다면서. 네가 지금 내 기억 따질 때야? 너 이렇게 계속 쭈그러져 있을 거면 내가 가서 돌려보낸다. 아유, 유나 그게 헛짓거리 했네. 물론 그 친구 남은 여생 마음 편하게 해주는 일일 거야. 그래도 유나가 데리고 온 사람이니까 만나봐. 좋아하는 애가 널 위해 뭐든 해주려고 애쓰고 있잖아. 할아버지를 데려온 게 현중이를 더 괴롭게 한 일인가 봐요. 이제 그만 가주세요. 그럼 이거라도 전해줘요. 지현중은 학교 참 좋아했는데. 오태석 씨, 지현중 씨가 당신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이 방에서 만나고 싶다고 하네요. 들어가시죠. 넌 그대로구나, 지현중. 네가 나이 들어가는 모습은 계속 지켜봤다. 어때서? 현중이는 원수랑 한 방에 넣어두고 왜 걱정을 안 해? 현중이는 심성이 착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 친구를 봐왔고요. 현미를 돌보며 끝까지 버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마음을 많이 풀었을 겁니다. 착한 현중이가 마음을 풀었으니 악독한 사장이 나서서 위로금을 받아내야지. 돈을 뜯어내려는 겁니까? 현중이 친구가 예사 부자가 아니더라고. 우리 꼬맹이 가기 전에
이벤트는 한번 벌여줘야지. 지현중 이름으로 기부도 많이 하시고 병원도 세우셨더라고요. 항상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시죠. 학교 하나 지현중 이름으로 사주세요. 기왕이면 현중이 다니던 그 명문학교 그거 사주세요. 지현중 박사께서 학교에 엄청난 금액을 기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밤중에 이런 조촐한 행사로 괜찮겠습니까? 지현중 씨가 원하는 건 명예졸업장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밤이 다니시기 편해서요. 그 수여자분이 지현중인데 박사님이랑 동명이인이네요. 이 학교에 다니는 걸 많이 좋아했던 학생입니다. 저기 들어오네요. 가족분들이신가 보네요. 네, 가족입니다. 그럼 다 오신 겁니까? 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요란스럽게 왜 죄다 끌고 온 거야? 현중이가 인기가 많잖소. 사신께서 버스를 대절해 주셔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명예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졸업 축하해. 고마워. 고마워요. 이렇게들 많이 와줘서. 자, 현중이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축하해. 찬성아.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귀신인 거야, 그럼? 어. 형 눈에 보이는 분들은 오래된 분들이라 현신이 가능해. 현신? 그거 되게 고급 능력인가 보다. 저쪽 테이블 말고도 여기 지금 직원들로 꽉 차 있어. 저기도 꽉 차 있고, 여기도 꽉 차 있고. 형, 너무 힘들면 나가 있어도 괜찮아. 아니야, 나 괜찮아. 내가 언제 또 귀신들 회식하는 자리를 구경하겠어. 야, 근데 쟤 만월이 친척이라는 애는 진짜 사람이 아니야? 사정이 있어. 원래 귀신이었는데 남의 몸에 빙이 돼서. 아야야, 됐어 됐어. 빙이도 나오는구나. 잘 챙겨드리고 좀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성아, 넌 저 귀신들이 좋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게 처음이라서 원래 직장 동료들 회식하면 기분 좋잖아. 산체스, 너무 취하게 마시지 마. 가끔 짓궂은 귀신들은 정신없는 사람 몸에 빙의하기도 하거든. 정말이야? 저쪽 테이블에 앉은 친구가 형이 마음에 드는지 자꾸 쳐다봐서. 조심해. 귀신도 약간 이제 나처럼 좀 잘생긴 사람 좋아하나 보다, 그치?